지금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영업도 제대로 못해서 자영업자분들 가뜩이나 힘이 든데 절도 범죄까지 요즘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떠나서 업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겠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지난달 14일 새벽, 한 남성이 CCTV를 힐끗 쳐다보더니 복도에 켜진 불을 끕니다. 그리고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장소에 놔둔 열쇠로 음식점 문을 열고 범행을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한 지 1시간여, 입구에 있는 돈통을 뜯어 그대로 달아납니다. 전 진짜 심장이 너무 덜컹해서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처음에 못하겠더라고요. 뭐 수사하시고 뭐 하는 동안에 거의 반나절 정도는 그냥 가게 문을 아예 닫았었거든요. 지난해 8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2억 원을 들여 가게 문을 연 박모 씨. 코로나 여파로 힘든 상황에서 절도 피해까지 당한 겁니다. 피해 규모는 100만 원 남짓.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범인 검거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좀 저희 가게를 털어갔기 때문에 뭐 2차, 3차 피해를 막으려면 그분이 꼭 잡혀야 되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창원의 또 다른 음식점 입구. 한 남성이 돈을 주섬주섬 주머니에 넣습니다. 10분 뒤 이 남성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 매달 나가는 유지비가 버거운 상황에서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업주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버는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돈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길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심장은 그거 돈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둡고 긴 코로나19 터널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시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